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레이더맘에 걸렸나요? 산해진미가 가득한 식당 밥보다 더 맛있는 게 뭐죠? 바로 엄마가 차려준 집밥인데요. 아, 네. 네, 연예계에서도 손맛이 좋은 분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김수미 선생님이신데 네, 윤여정의 아성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가 수민의 반찬으로 안방 시청자의 군침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저도 일단 첫 방송을 봤는데 스파 셰프들이 같이 나와요. 최원석과 미카엘 정말 꼼짝 못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특히 최원석 씨는 좀 되게 당당하신 분인데 정말 한 마디도 못하시는 거 보고 되게 웃겼었고요. 근데 김수미 선생님 손에 그냥 고사리랑 김치가 들려 있었는데 뭘 드셔도 정말 그게 맛있어 보이는 희한한 효과가 있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결과물인 맛인데 정말 군침이 나오는 첫 방송이었습니다. 레시피가 정말 다양했고요. 시청률도 2회 만에 유료 플랫폼 기준 4.5%가 나와서 시청자들로부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제작 보고에서도요. 김수미 씨가 시청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말 획기적으로 두바이도 갈 겁니다. 예정이에요. 시청률만 좋으면 가서 한국 반찬 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우리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 할 거 꿈이나 꿨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해낼 겁니다. 저를 안 나오면 10회로 쫑이에요. 방탄소년단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이 넘치시는. 네. 사실 원래 이분의 손맛은 익히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실인데 홈쇼핑에서 또 본인의 이름을 딴 게장을 만들어서 뭐 런칭한 적도 있고요. 유명했죠. 조만간 두바이에서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수미 선생님 하면 이제 김혜자, 남은희 선생님과 대표적인 게 엄마 캐릭터가 좀 생각이 많이 나시잖아요. 혹시 생각나는 작품 있으세요? 저는 비교적 최근 작품인데 헬머니. 아, 저는 사실 그 작품이 되게 욕이 맛깔스럽게 잘하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이 찰지게 잘 붙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회에서 참기름 나오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뭐 지방 그 촬영을 갔었는데 거기가 되게 그 나물로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거기 그 사장님도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데 김수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반찬 말고도 여기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와봐라. 다 드셔보는 거야. 이런 맛도 있어, 이런 맛도 있어. 그냥 직접 다 드셔보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진짜 대표 작품은 전원일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저희 세대들이 어렸을 때 봤던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80년대부터 시작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요. 무려 42%라는 경이적인 시청률 국민 드라마였죠. 근데 그 할머니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아들보다 아들로 나왔던 배우보다 실제로 4살이 어리셨다고 하고요. 또 30살이 되시기 전에 할머니 역을 맡으셨다고 해요. 사실 김수미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억울하거나 뭐 여배우로서 안 예뻐 보인다는 걱정 이런 적이 없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진정한 프로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들 그 아는 이야기지만 그 대기만성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대기만성 40 중반 이후에 잘 된다고요. 15살짜리한테 그러면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내가 김수미 선생님 저게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잘 돼야 돼요. 어려서 잘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좋죠. 좋은데. 근데 나이 먹고 잘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